이게 잘 되면 이렇게 잡아챌 수 있어요. 자, 예법 택견의 특징이 잡고 때릴 수 있다고 했죠. 좋아하세요. 빵. 자, 오늘 계속 이렇게 좀 그 캐치하는 연습을 좀 할게요. 아시겠죠? 지금 발등거리 좀 느낌을 알겠어요? 네. 차면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맞으면 안 되죠. 그러면 자 보세요. 다시 발등거리 요렇게 하면 사실 주먹 같이 뻗어보세요. 여기 맞는 거리죠. 맞는 거리. 그렇죠. 네, 이걸 하더라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네, 해보세요. 요렇게 되죠. 이렇게. 네. 살짝 발을 앞으로 내밀거나 그 발등거리를 하는 순간 중심을 살짝 뒤쪽으로 놔줘야 돼요. 항상 얼굴 방향으로 신경 써주시고. 네. 아시겠죠? 이거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. 네. 자, 다음 오늘은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기억하세요? 자, 경우치기. 네. 하나, 네, 하나, 하나, 둘, 셋. 그죠? 다시 시죠? 하나, 둘, 셋. 네. 요거하고 섞어서 자 보세요. 경우치기 하나. 그리고 그 손목재기까지 같이. 자, 해보세요. 하나. 네. 아, 그냥 축 쳐보세요. 네, 그렇게 방향 바꿔주면서 다시 축 쳐보세요. 네. 이렇게 들어오는 거 손목을 가볍게 지금 이렇게 쳐서 방향만 바꿔주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. 자, 요게 잘 되시는 분들 다시 해보세요. 이게 잘 되면 이렇게 잡아챌 수 있어요. 자, 예법 택견의 특징이 잡고 때릴 수 있다고 했죠. 다시 좋아보세요. 빵. 네. 아시겠어요? 네. 네. 나중에는 여기서 캐치 들어가면서 잡아주면서 바로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. 네. 네. 이렇게. 아시겠어요? 네. 일단 오늘은 이렇게 주먹 들어오는 거 이렇게 캐치하다 놓쳤어요. 그러면 피해주는 회피까지 회피하고 잡아채는 거 같이 연습할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네.